굿바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잘 종목을 사보겠습니다. 신규던 추가 매수던 사기 위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종목 미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신규 매수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었는데요. 현재 5,930원, 최근 두어 달 사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미코입니다. 멘토님, 지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지금 잘 보셨네. 티끌모와 태산이라고 단봉들 봐봐. 찌끔찌끔씩 올라가도요. 티끌 모으면 돼요, 이거는. 쫙 위쪽으로 확 열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매수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고 가져가면 되고요. 이거 리사이클이라 이번에는 좀 갈 거라고 봐요. 조정 다 끝났어요. 가격, 기간 다 끝났다. 이제 움직이고 재료도 있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사서 우리 한번 좀 끌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가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좋습니다. 미코 오케이, 종가에 매수합니다. 다음 종목은 넷마블 들어와 있고요. 95,500원 현재 진행되네요. 95,60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시각도 궁금한데요. 그중 넷마블입니다. 멘토님, 사봐요. 넷마블은 되게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예요. 막 변동성도 많고 좀 어렵거든요, 이 종목은. 어제도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도 장 중에 막 한 3, 4%씩 막 빠지는 종목이라. 근데 여기는 뭐 단계 매매해도 돼요. 더 이상 뭐 빠질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요 2위까지 그 밴드 매매해서 그 매매해도 되니까요. 이 종목은 사도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종가로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매수 오케이 도장 찍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령 메디앙스 볼게요. 이 종목은 참 테마 이슈가 하나 잡혀야지 막 꿈틀대는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7,990원, 1% 넘는 상승입니다.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은 그 아까 앵커님 얘기했듯이 이 종목은 테마, 중국 테마에 엮여야 움직여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것들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아마 이슈가 있어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또 움직일 때도 바닥바닥 움직여요. 되게 강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매수하는 게 낫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낫다. 역배열에서는 단점과 장점이 있다. 역배열에서 장점은 한번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오지만 그 단점은 뭐냐면 계속 지루하게 옆으로 기울 수 있다, 횡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매수보다는 관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다음 기회로 다음번에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때 돼서 또 점검할게요. 다음은 SK 머티리얼즈 들어와 있는데요. 추가 매수 물어봐 주셔요. 매수가가 174,000원에 30%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 하네요. 지금 구간에서 더 비중을 늘릴까요?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돼, 이 종목은. 이 추세가 꺾여가지고 한 번 더 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밀리면 그때 보시는 게 낫고, 지금은 관망하세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는 전략,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찍고요. 다음은 엔디포스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가가 5,000원선 임박이네요. 4,985원 진행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사도 괜찮습니까? 맞다. 이 종목도 그러네요. 아우, 얘기했잖아,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 없는 거 하지 말라고. 또 없네. 이거 거래 없잖아. 6만 4천 주예요. 아예 움직일 수 없어. 근데 이거는 누가 만지네요. 이거 누가 만져. 근데 여기 분산 일어나서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밑으로 한참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분산이라 그래요. 분산은 뭐냐면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서 장대 음봉 나오는 경우가 분산이라 그래요. 최근에 분산 난 종목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게 분산 일어난 거예요.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 많이 빠지죠? 예. 이런 종목은 절대 보지 마세요. 예. 이것도 그래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한번 볼게. 없네요. 이걸만 하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는 것들 항상 조심하세요. 아까 엔디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지 말자. 패스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 나온 거는 보지 말자. 이게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에서의 하나의 공식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기억해둬요. 이 종목은 패스. 웹젠 볼까요?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시는데요. 매수가가 18,550원에 5%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로 더 담을 것인가?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웹젠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 종목은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요기 사이클 이렇게 반 잘랐을 때 동상동자라 그래요. 데칼코뭄 아니라 그러잖아요. 기술적 분석할 때는 꼭지 저점을 남겨놓고 이 한 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쪽 파동 요기 요기를 딱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요기를 나눠보면 가운데 섹터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두 개 놓고 봐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럼 여기는 바닥 라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희한하죠. 이렇게 주식이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좀 더 배우시다 보면 좀 희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게 이 가격들을 만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티가 나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자리하고 그죠? 여기 자리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때요?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올 거잖아요. 머리가 하나 둘 세 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나쁘잖아요. 리사이클이에요. 가격도 초입이라 좋아요. 그래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텍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통해서 접수를 해주셨어요. 11,950원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오텍 이 종목은 괜찮을까요? 멘토님 봐주세요. 자, 이 종목도 되게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얘도 막 거래 없잖아요. 또 8만 주뿐이 안 돼. 대략 거래가 많은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50만 주 정도 이상 되는 거를 거래하는 게 나아요. 뭐 시가총액 크든 시가총액 작든 일단 거래가 풍부하게 한 50만 주 정도 이상 되는 거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 종목들 이게 되게 힘들어서 음봉들 떨어질 때 보면 알아요.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이게 잘 정석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거는 저 음봉들 보면 돼요. 음봉의 꼬리와 봄통의 길이를 보면 야, 이 종목 쉽지 않은 종목이구나, 지루하겠구나 이런 자리라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한 번은 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단기적으로 보실 분만 사셔서 튀어 올라올 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매수하셔, 조금만 매수하세요. 그래서 이 밴드를 수익을 들으실 분들은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파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텍 점검을 해봅니다. 다음은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시는데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44,500원에 20%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보유한 지 꽤 시간이 흐른 지금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멘토님 봐주세요. 네, 이거 추가 매수해도 돼요. 가격을 좀 적어줄게. 지금 말고요. 39,000원 밑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9,000원 여기 한 번 더 있거든요. 3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나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450원, 예, 5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3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맞아요. 따라붙지 말고 그거 안 오면 나중에 사세요. 아셨죠? 예,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 이하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말고 39,000원 이하 가격대가 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종목은 EM코리아 물어봐 주시는데요. 유튜브로도 문자로도 궁금해 하시네요. 신규로 담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부각이 안 됐었어요. EM코리아 지금 담아도 괜찮겠습니까, 멘토님? 오늘은 그 수소차 쪽 약재 뉴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빠졌는데요. 지금은 보지 않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악재 같은 게 나올 때는 좀 피해가는 게 되거든요. 오늘 뉴스 보면 수소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가 있어갖고 오늘 수소차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매수하는 게 낫고 지금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다음번에 꼭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 종목 AVCNC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1,050원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AVCNC는 지금 담아볼까요, 멘토님? 이것도 거래가 없어요. 또 이거 웬만하면 우리가 살 때 좀 이게 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은 사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종목을 좀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거래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진짜 힘들어요. 거래 없는 거는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래 없는 걸 하지 마세요. 근데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이즈에 맞춰서 사면 돼요. 거래가 종종 통통통통 튀니까 이 자리는 꺾어서 들어가는 파동이에요.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두 파동, 이게 퐁당퐁당이라고 해서 퐁당퐁당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자리라 여기서는 매수해도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있는데 너무 많이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적당히 사서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 수량을 많이 사지 말고 늘리는 전략보다는 조금만 사서 이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있으니까요.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비중 조금만 매수 가능 의견
드리긴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멘토님 그런데 거래가 부진한 게 매한가지예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판단일까요? 8,110원이네요. 아, 이 종목은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단봉들은 한참 더 있어야 된다고. 아. 여기 보면 봉다리가 있잖아요. 봉들이. 봉돌이 큰 게 있냐 작은 게 있냐 차이가 많아요. 단봉들이 양봉에 단봉들이 많은 건 옆으로 많이 기워요. 그다음에 이 음봉이 단봉들이 되게 길잖아요. 그건 좀 더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패스입니다. 다음은 보유하신 분 지트리 BNT를 추가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24,700원에 15% 보유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는 2200원이네요.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예, 유보하시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아요. 이 종목도 똑같아요. 이렇게 예, 한참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장대 음봉 하나 나왔고 그죠? 여기 횡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좀 그 돈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HLB 궁금하신 분 계셔서요. 점검 들어갈게요. 멘토님 지금 구간 어때요? HLB는요? 이게 일요일에 이슈가 있잖아요. HLB가 일요일에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발표가 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복골복이거든. 내일 보면 알아요. 내일 보면 음봉이 많거나 그다음에 공매도 잘 보세요. 공매도가 뭐 줄어들거나 뭐 늘어났나 잘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게 적당하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에 봐도 많이 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복골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챙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주챙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